안녕하세요, 문입니다. 오늘 제가 더블옷은요, 오프 숄더 스웨터를 더블 거거든요. 네, 목 부분을 길게 가슴 둘레만큼 잡으셔가지고 뜨시면 됩니다. 네, 소매도 예쁘게 나왔어요. 버프 소매. 벌룬 소매? 벌룬 소매로. 네, 제가 오늘 사용할 실은, 이건데요. 저는 이 실을 하나가 많이 얇아가지고 두 겹으로 실두 개를 한꺼번에 해서 사용했습니다. 실 정보를 볼까요? 네. 얘는, 네, 100% 코튼이고요. 그리고 실한 개에 한 150g 정도 돼서 저는 이 옷을 뜬데한 300g 조금 더 들었어요. 300, 두개 뜨고, 두 개로 하나 다 뜨고, 여기 있는 걸 조금 사용했거든요. 300g 조금 넘게 사용했고요. 바늘은 저는 4mm로 사용했습니다. 4mm 바늘로 사용했고, 그리고 가위, 마커, 줄자. 네, 이렇게 필요해요. 오늘 뜨는 것도 되게 간단하거든요. 처음에 치수만 잘 잡으시면 어려움 없이 잘 뜨실 수 있을 거예요. 가슴둘레만큼 잡아주시면 되니까 네, 잘, 할수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럼 한번 시작해 볼까요? 네, 사슬을 본인의 가슴둘레만큼 잡아주세요. 짝수코로 잡아주세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저는 20코만 잡아서 보여드릴게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열하나, 열둘, 열셋, 열넷, 열다섯, 열여섯, 열일곱, 열여덟, 열아홉, 스무 개. 딱 스무 개네요. 20개, 본인의 가슴둘레를 잡으시는데, 짝수코로 잡아주세요. 이렇게 사슬을 다 떠셨으면, 꼬이지 않게 한 다음에, 이렇게 돌려서 첫 번째 구멍에 넣어서 빼뜨기를 해주세요. 사슬이 꼬이지 않게. 그리고 반을 나눌 거거든요. 저는 이제 20코를 잡았으니까 반이 여기 되겠죠. 10코, 10코. 앞에 10코, 뒤에 10코. 이렇게 잡으시고, 이렇게 맞대서 코를 보실 수 있으면 이렇게 맞대서 보실 수 있으면 보셔가지고 잡으셔도 되고요. 일일이 세서 잡으셔도 됩니다. 첫 번째 코에 사슬 3개 일단 떼시고 같은 자리에 넣어주세요. 지금 잘안 보이는데 이렇게 해서 보시면 보일 거예요. 같은 자리에 죄송합니다. 같은 자리에 넣어서 한코더 떠주세요. 지금 같은 자리에 넣어서 한코더 씁니다. 이게 하나, 둘, 세 개.
10개. 10개를 떠주시고, 저는 스모크를 잡았으니까,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지금 반이겠죠? 10개. 11번째에 또 2개를 떠주세요. 중간이 되는 부분에. 하나, 둘. 같은 자리에 2개 떴습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한길긴뜨기. 하나, 둘, 세 개, 네 개, 다섯 개, 여섯 개, 일곱 개, 여덟 개, 아홉 개, 마지막 코에 하나, 둘, 세 번째에 빼뜨기. 이렇게 하시면 첫 번째 두개 떴죠? 그리고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또두개 뜨고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제가 20개를 떴으니까 양 앞에 9개 들어가고 뒤에 9개 들어가고 양 끝에 2개씩. 이렇게 해서 반을 나눠주세요. 이게 앞쪽이고 이게 뒤쪽이고 그렇게 될 거거든요. 같은 방법으로 이제 코를 늘려주시면서 뜨시면 되는데요. 제가 여기 앞에서 두 코를 늘려줬잖아요. 한 코를 늘려줬잖아요. 같은 자리에 두 개를 떴는데, 여기에서 하나, 둘, 세개 뜨시고, 첫 번째 코에 다시. 그리고 두 번째 코에 2개를 떠주세요. 그리고 나머지는 한길긴뜨기. 한길긴뜨기로 반대편까지 오겠습니다. 반대편까지 떠주시고. 반대편까지 계속 떠주시다가 또 저희가 늘렸던 부분에서 늘려주시면 됩니다. 저희가 여기 지금 한 코에 2개 들어가 있죠? 여기에서. 얘에다가 두개 넣어서 뜨시고, 그리고 또, 여기. 두코 늘린 자리에서 얘두 번, 얘두 번. 여기도 두 개. 이렇게 눌러주세요.
그리고 나머지 또 계속 한결긴뜨기. 한결긴뜨기로 떠주시고, 아이고. 네, 여기까지 떠서 올게요. 여기 끝부분에 와서는 떠주시고, 여기서 하나, 둘, 세 번째 넣어서 빼뜨기. 이렇게 해서 두 번째 단이 끝났어요. 그리고 세 번째 단은 그대로 뜨시면 됩니다. 하나, 둘, 셋. 보이는 코에 한 개씩. 옆에다가 하나 뜨고, 그 옆에다가 또 하나 뜨고, 보이는 코에 한 개씩 떠주시면 돼요. 이렇게 해서 또한 바퀴를 돌아서 올게요. 네, 세 번째 단 여기 끝에 왔습니다. 마지막까지 떠주시고 빼뜨기 하나, 둘, 세 번째 넣어서 다시 빼뜨기. 그리고 이렇게 보시면 저희가 지금 두 번째 단 늘린 데 보이시죠? 여기 지금 네 코가 있어요. 한 코에 두 개. 한 코에 두 개. 세 번째 단은 그냥 떴고요. 네 번째 단에서는 여기 늘려준 코의 앞부분 있잖아요. 안쪽에 있는 부분. 요거에 요 선을 따라서 가서 여기서 늘려줄 거예요. 여기서 사슬 하나 뜨시고 하나, 둘, 세 개. 여기 선을 보시면 요게 요 선으로 따라가죠? 얘가 이 선으로 따라가고, 여기서 늘려줘야겠네요. 넣어서 두 개. 하나. 같은 자리에 넣어서 하나 더 떠주세요. 그리고 그 옆에도 두 개. 하나, 둘. 여기 보시면 여기 하나 둘셋넷두코 있고 두코 있잖아요. 거기에서 앞자리 앞에 있는 부분에서 올라가서 떠주시면 됩니다. 예, 예, 예 이렇게 여기 두개 뜨고 여기 두개 뜨고 그리고 다시 한결긴뜨기 한 코에 한 개씩. 다시 한 코에 하나씩 떠주세요. 다음 늘리는 부분까지 계속 한 코에 한 개씩 떠주세요. 여기 왔거든요. 여기에서 보시면 여기 한 코에 두 개씩 들어가 있죠? 요 안쪽 코. 요 안쪽 코로 따라 올라가서 여기. 여기 두 개가 되겠네요. 이렇게 올라가죠. 이렇게 여기에서 두 코. 하나, 둘. 다시 옆에다가 하나, 둘. 이렇게 따라 올라갔습니다. 그리고 한 코에 한 개씩 나머지는 떠주시고,
네 번째 단은 또 지금 하나, 둘, 셋, 네 번째 단이잖아요. 네 번째 단 떠서 여기서 빼뜨기 하시고 다섯 번째 단은 늘리지 않는 단. 그냥 떼시면 됩니다. 전 여섯 번째 단에서 올게요. 네, 여섯 번째 단. 끝에 여기 마지막 코에는 하나 이렇게 떠주시고 여기 하나, 둘, 세 번째 넣어서 빼뜨기. 그리고 하나, 둘, 셋. 이번에는 늘리는 단이잖아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번째 단. 늘리는 부분이거든요. 여기 보시면, 여기. 두 개 떴잖아요. 여기 앞에. 안쪽에. 여기 두 개에서 늘릴 거예요. 그러면 하나 더 떠주시고, 여기 안쪽에서. 안쪽 올라가서 자리. 하나, 그 옆에 또두 개. 여기에서 늘렸잖아요. 늘린 거에 안쪽으로 올라가서 요 자리. 안쪽으로 올라가서 요 자리. 비슷한 같은 자리에 두 개씩 늘려주시면 됩니다. 여섯 번째 단은 이렇게 또 나머지는 한길긴뜨기로 계속 뜨시다가 요 끝에 부분에서 또 다시 올게요. 반대 부분에서도 반대편에서도 여기 늘려준 자리 있잖아요. 여기에서 요 안쪽 부분 옆에 안쪽 부분 자리 여기 요두 자리에서 또두 개씩 떠주세요. 그럼 한 바퀴 돌아서 저는 일곱 번째 단에서 올게요. 네, 여섯 번째 단 끝부분이거든요. 여기에서 하나, 둘, 셋 번째 넣어서 빼뜨기 해주시고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번째 단은, 일곱 번째 단까지 그냥 떠주세요. 일곱 번째 단은 그냥 늘림 없이 한 바퀴 돌려주시면 됩니다. 네, 일곱 번째 단 끝나고 여덟 번째 단에서 올게요. 네, 여덟 번째 단에는 이렇게 한줄좀 구멍을 낼 거거든요. 얘는 여기서 사슬 세개 뜨시고 그다음에 사슬 하나 더네개 걸고 그 옆에 여기 하나 건너서 여기다가 하나 건너서 하나씩 떼시면 됩니다. 하나 떴죠? 그리고 또 사슬 하나 그리고 여기 옆에 하나 건너서 여기 떠야 되는데 여기 저 이제 2번 단에서 또 늘려줄 거예요. 제가 좀잘 보이시라고 표시를 해뒀거든요. 여기 한 코에 두개 들어가 있고 한 코에 두개 들어가 있어요. 여기에서는 하나 건너지 마시고 그 바로 옆에다가 바로 옆에다가 넣어서 떠주세요. 여기 지금 세 개, 네개 뜨고 하나 건너서 여기다 떴잖아요. 그리고 사슬 하나 뜨고 바로 옆에 넣어주세요. 그리고 다시 또 사슬 하나 뜨고 또 바로 옆에. 여기 두 개만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반대편이랑. 그리고 다시 사슬 하나 이렇게 하나 건너고 그 다음 코에 또 사슬 하나 건너고 그 다음 코에
그리고 또 사슬 하나, 여기 하나 건너고, 다음 코에. 또 하나 뜨고, 하나 건너서 다음 코. 계속 이렇게 뜨시면 됩니다. 하나 건너고, 그 다음 코. 사슬 뜨고, 하나 건너서 그 다음 코. 또 사슬 뜨고, 그 다음 하나 건너서 다음 코. 또 사슬 하나 건너서 다음 코. 또 사슬 하나 건너서 다음 코. 여기서 또 나왔어요. 표시한 부분이. 여기 두 개는 사슬 하나 떼시고, 여기랑 여기에서는 그냥 건너지 마시고, 그 옆자리에 떠주세요. 사슬 하나, 여기 바로 옆에. 또, 두 개는. 여기만, 양쪽 표시해 둔 자리만. 그리고 나머지는 또 사슬 하나 건너서 그 옆자리. 사슬 하나, 옆자리. 사슬 하나 건너서 옆에다가. 이렇게 끝까지 떠주시면 됩니다. 여기 끝부분에 왔죠? 지금 사슬 하나 뜨고, 여기. 하나, 둘, 세 번째 넣어서 빼뜨기. 이렇게 해주시면 되는데, 지금 요 끝부분에서, 혹시, 저는 지금 여기가 한 자리가 저기, 코스가 남잖아요. 딱 맞거든요. 여기 하나 건너뛰고, 여기다 떠야 되니까. 그런데 혹시, 안 맞는 분이 계실 수도 있어요. 이렇게 코스가 이거를 생각하고 된게 아니기 때문에 저희가 이게 한줄 넣자고 이것까지 계산하면 너무 복잡하잖아요. 이게 한 코, 두코 차이는 별 차이 없으니까 여기에서 혹시 요 코가 없다고 생각하고 이렇게 끝났다. 여기. 이게 아니고. 한 코가 남아야 되는데, 여기 한코 없이, 이렇게 끝나신 분 있잖아요. 여기 자리가, 한 코가 비지 않는 분. 그래도 상관없이, 사슬 하나 떼시고, 여기다가 넣어서 마무리를 해주시면 됩니다. 여기 마지막 코에 이렇게 빈 코가 없어도, 별 문제가 없으니까 여기 끝에다가 넣어서 빼뜨기 하시면 돼요. 이 코가 한두 코 차이 난다고 해서 옷에 뭐큰 영향을 주지 않기 때문에 요 모양을 만들어 주려고 한 거기 때문에요. 이거는 그렇게 큰 무늬 맞추려고 그렇게 크게 노력 안 하셔도 돼요. 네. 이번 단은 이렇게 마치고 다음 단. 하나, 둘, 셋 뜨시고 여기 이제 구멍에다가 넣어서 구멍에 하나 넣고 또그 옆자리 하나 뜨고 이번 단은 이렇게 계속 돌려주시면 됩니다. 구멍에 하나 뜨고 코에 하나 넣고 이렇게 계속 한 단을 돌려서 오시면 돼요. 이게 지금 저는 이거를 7단 뜨고 이거 한단 만들었어요. 그리고 여기도 같은 방법으로 여기에서 지금 그냥 뜨시잖아요. 그 다음 단은 양옆에 늘려줬던 부분 있잖아요. 그 안쪽으로 해서 두 개씩 떠주시는 거예요. 이거는 그냥 뜨고, 이거는 늘려주시고, 그냥 뜨고, 늘려주시고. 그렇게 해서 저는 7단, 8단, 9, 10, 11, 12, 13, 14단, 14단을 떴거든요. 이 정도 뜨니까 그 진동 부분까지 좀 나와요. 진동에서도 코스를 더 잡아서 해줄 거기 때문에 요 부분에서 딱 맞지 않으셔도
그게 걱정하실 걱정하실 일은 없을 것 같고, 너무 작으신 분들은 요 밑에 좀더 뜨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제가 지금 77 사이즈니까, 보통 요 정도 뜨면, 진동 부분까지, 올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다음, 여기까지 떠오시는데, 떠오신 다음에 저희 이제 진동 부분에서 팔하고 몸통 나눈 부분을 또 다시 같이 떠보도록 할게요. 이큰 판으로 다시 그때는 뜨겠습니다. 네, 여기 마지막 단에 와서 뜨시고, 빼뜨기 해서 여기서 실을 끊어줄게요. 한번 사슬 떠서 실을 끊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몸통 부분하고 팔 부분은 나눌 건데, 저희가 여기 이렇게 늘려준 부분 있잖아요. 여기서부터 이렇게 늘려서 여기가 삼각형 부분이 됐어요. 그래서 이쪽 부분을 팔에 넣으려고 실을 끄는 거거든요. 처음에 잡았던 코, 시작 코하고, 이쪽에. 저희가 처음에 시작했던 부분 있잖아요. 여기로 해서 단을 접어주세요. 여기 처음 시작했던 부분, 여기랑 쭉 이렇게 해가지고 반을 나눠주세요. 끝에. 그리고 입어보시고 팔 부분하고 이제 몸통 부분을 나누셔야 돼요. 본인 사이즈에 맞게. 저는 입어봤더니 왼쪽에 한팔 부분을 44코를 잡으면 될것 같아요. 양쪽에 44코씩 잡아서 여기다가 표시를 해주세요. 여기 처음 시작했던 부분하고 이렇게 반을 나눠서, 그러면은 저희가 늘렸던 부분이 팔 쪽으로 오게 되거든요. 이렇게 해가지고 입어보시고 팔 부분과 몸통 부분을 나누시는데, 저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44코 정도 나와요. 22코, 22코. 그래서 저는 44코씩 잡아서 팔하고 몸통을 나눠줄 거거든요. 제가 뜬게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한 16cm 정도 떴어요. 16cm 정도 뜨고, 44코를 아직 잡질 않았는데, 네, 요거를 잡고 44코씩 표시를 해가지고 다시 올게요. 네, 여기 8분을 나누실 때 어떻게 나누시냐면, 저희가 지금 양 끝에 이렇게 반을 나눴잖아요. 한쪽에서부터 이렇게 보시면 코가 보이실 거예요. 반을 나눠서 얘랑 얘랑 한 코죠? 두 코. 이렇게 나누고 이렇게 한번 보세요. 코를 이렇게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열하나, 열둘, 열셋, 열넷, 이렇게. 이렇게 맞추셔가지고 하시면 편해요. 그렇게 해서 딱 표시를 해놓고, 그 다음에 한번 다시 여기로 세워보세요. 이렇게. 이 코로 보는 게 셀 때는 편하잖아요. 네, 처음에 할 때는 이렇게 해서 보시고, 표시를 해놓은 다음에 한번더 확인을 해서, 표시를 딱 해주세요. 그런 다음에도 여기도 대충 이렇게 맞춰가지고, 맞춰서, 코와 코를 맞춰서, 딱 펴주신 다음에, 여기도 끝에서부터, 이렇게 세서, 이렇게 맞춰가지고 세워서, 저는 양쪽에 22코씩 들어갔으니까, 이렇게 딱 표시를 해주세요. 그런 다음에 여기를 한번 더 세워보시는 거예요. 그러시면, 편하게 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저는, 여기가, 이게 지금 늘어나가지고,
뭐 정확하게는 안 나오지만 한 13cm 한쪽 면에서 13cm 정도 된것 같아요. 그럼 이제 팔하고 몸통 부분을 나눠 볼게요. 여기 표시해둔 데 있잖아요. 여기에서 이렇게 놓고 시작을 하시면 됩니다. 여기 첫 번째 구멍에 넣어서 저는 여기서 그냥 묶을게요. 사슬 3개 뜨시고, 옆에 저희가 표시해 둔데 있잖아요. 거기까지 떠오시면 됩니다. 일단 여기서 늘림 없이 그냥 뜰게요. 이제는 코에 한 코에 한 개씩 넣어서 한결긴뜨기로 쭉 여기 표시한 데까지 떠오겠습니다. 네, 저희가 지금 진동 표시해 놓은 데 제가 거기까지 떠왔거든요. 여기에 표시했잖아요. 여기 앞에까지 뜨시고 요 손에 표시했잖아요. 여기 앞에까지 떴어요. 그리고 사슬 저는 10개를 뜰게요. 하나, 둘, 세 개, 네 개,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진동 부분이, 팔 부분이 충분히 크신 분들은 여기 10개 뜨실 필요 없고요. 뭐, 8개, 6개 본인이 진동 둘레에 맞춰서 뜨시면 됩니다. 네, 여기 표시해 놓은 데, 그 옆에다가, 여기가 팔 부분이고요. 여기다가, 바깥으로 사슬 하나, 아니, 한번 걸고, 바깥으로 넣어서 한결긴뜨기 떠주세요. 한결긴뜨기. 이렇게 연결됐죠? 여기도 한결긴뜨기, 여기도 한결긴뜨기. 사슬 10개. 요 부분이 이제 팔 부분이 될 거예요. 그리고 반대편 팔 있는 부분까지 계속 한길긴뜨기 떠오세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번째. 네. 한길긴뜨기. 반대편 진동 부분까지 떠올게요. 네, 여기 반대편에 왔습니다. 표시해둔 데그 앞자리까지 떠주세요. 여기 표시해서 여기까지 뜨시고 또 사슬 10개.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10개 뜨시고 이렇게 돌려서 저희가 여기에서 시작했잖아요. 하나, 둘, 세 번째에다가 넣어서 빼뜨기. 빼뜨기 해주세요. 이렇게 연결됐습니다. 그 다음에는 다시 사슬 3개 사슬 3개에다가 저희가 이 구멍 뚫린 모양을 8단마다 한 번씩 넣을 거거든요. 7단 뜨고 8번째 단에 이 모양을 넣을 건데
지금 저희가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개 떴어요. 여덟 번째잖아요. 이 모양을 넣을게요. 세개 뜨고 사슬 하나 더. 하나 건너뛰고 한길긴뜨기. 사슬 하나, 하나 건너뛰고 또 한길긴뜨기. 사슬 하나 건너뛰고 한길긴뜨기. 사슬 하나, 하나 건너고 그 옆에 한길긴뜨기. 또 사슬 하나, 하나 건너고 한길긴뜨기. 네, 이런 식으로 쭉쭉쭉쭉 떠가지고 저는 여기 소매 연결한 부분 있잖아요. 여기에서 다시 올게요. 여기 반대편 연결한 부분에 왔어요. 여기에서 여기 사슬 하나 떴고요. 같은 방법으로 뜨시면 됩니다. 사슬 하나, 여기 보시면 하나 건너뛰고 여기 또 사슬 하나, 하나 건너뛰고 여기 하나 건너뛰고 그 다음에 또 사슬 하나, 하나 건너뛰고 그 다음 코에 또 사슬 하나, 하나 건너뛰고 그 다음 코에 사슬 하나, 여기 건너뛰고 여기 하나 코 있죠? 그 다음 코에 넣어서 똑같이 떠주세요. 그리고 또 사슬 하나, 사슬 하나, 하나 건너뛰고 그 다음 코에 사슬 하나 건너뛰고 그 다음 코에 이렇게 또쭉 떠서 다음 편 사슬 있는 데까지 떠오겠습니다. 네, 반대편 사슬이 있는 데까지 왔어요. 여기 또 하나 건너뛰고 다음 코에 또 사슬 하나, 여기 하나 건너뛰고 그 다음 코 여기에 또 사슬 하나, 하나 건너뛰고 그 다음 코 사슬 하나 건너뛰고 여기 또 사슬 하나 건너뛰고 여기 또 사슬 하나 여기 건너뛰고 하나 둘 하나 둘세 번째 넣어서 빼뜨기. 이렇게 해주시면 되겠어요. 그러면 요 밑에가 이제 모양이 잡히는 거죠? 그 다음에 다시 사슬 3개 하나, 둘, 셋 뜨시고 이제는 가운데 풍덩 넣어서 하나, 요 옆에 코에 하나, 그리고 가운데 넣어서 하나, 옆에 넣어서 하나. 이런 식으로 계속 뜨시면 됩니다. 네, 이렇게 해서요. 원하는 길이만큼 뜨시는데, 지금 무늬를 7단 뜨고, 요 구멍 뚫린 거 하나 만들어줬거든요.
이거 7단 뜨고, 그 다음에 요거 이 모양 만들고, 또 7단 뜨고, 요 구멍 뚫린 모양 만들고. 그렇게 하셔가지고, 원하시는 길이만큼 떠오시면 됩니다. 저도 좀 떠보고요. 어느 정도 길이가 가장 잘 어울리는지 보고 떠서 오겠습니다. 네, 저는 몸통 부분을 한 무늬, 두 무늬 뜨고, 그 다음에 여기서는 그냥 한길긴뜨기 두줄 하고, 구멍을, 창문을 두개 양옆에 이렇게 내줬어요. 그리고 하나 뜬 다음에, 요 밑에 부분에 뒷부분을 갖다가 더 길게, 언밸런스하게 떠줬거든요. 떠주면서 여기를 좀 줄여줬습니다. 제가 이걸 영상을 찍었었는데, 삭제가 돼가지고, 여기 줄이는 부분 보여드릴게요. 이거를, 시작 부분이 여기거든요. 보통, 여기에서 실이 시작되는데, 반을 나눠주세요. 앞판과 뒷판을 똑같이 반으로 나눠준 다음에, 뒷판 부분을 줄여서 뜨시면 됩니다. 이렇게 있잖아요. 양옆을 어떻게 줄였냐면, 하나, 둘, 세개 뜨시고, 배 구멍에 넣어서 한번 사실 두개 걸려 있죠. 걸고 그 옆에다가 다시 한번 넣어서 한번 빼고 세개 걸려 있을 때 한꺼번에 줄여지는 거랑 보통 줄이는 거랑 똑같습니다. 이렇게 줄이고 그 다음에 뜨다가 한길긴뜨기를 뜨시다가 부분에서 여기 하나, 둘, 세개 남아 있을 때 줄이시면 되거든요. 여기까지 뜨시고 여기 하나, 둘, 세 개. 넣어서 한번 빼고 다시 걸어서 또두 번째 구멍에 한번 빼고 세개 걸려 있죠. 이번엔 하나 더. 한번 빼고 네개 걸려 있을 때. 여기 시작했던 부분은 세개 걸려 있을 때 하잖아요. 여기는 네개 걸려 있을 때 합니다. 그리고 다시 하나, 둘, 세개 돌려서 여기는 여기는 아니죠. 여기다가 넣고 한번 다시 넣고 한번 세개 걸려 있을 때쏙 그리고 또 한길긴뜨기 뜨시다가 끝에서 한 번만 더 보여드릴게요.
끝에서 또 3개 남아있을 때, 하나, 둘, 3개 남아있죠. 여기. 요구멍, 요거, 요거. 3개 남아있을 때, 한번 빼시고, 걸고, 여기 두 번째 구멍에다가 넣어서 또한번 빼고, 3개 걸려있죠. 한번 더. 마지막에 넣어서 한번 빼고, 4개 걸려있을 때, 한꺼번에 쏙. 그리고 다시 하나, 둘, 3개 돌려서, 여기 아니고, 여기. 한번 빼고, 걸고, 또한번 빼고, 3개 걸려있을 때 쏙. 이렇게 줄여주시면 됩니다. 여기도 마찬가지. 이런 식으로 줄여줄겠죠? 원하시는 길이만큼 또 이것도 떼시면 돼요. 네. 이렇게 해서 저는 위를 이렇게 언밸런스를 했더니 괜찮더라고요. 네.